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11일 이상일 용인특례시장과 만나 용인지역 자활센터 자활근로사업단을 방문했습니다. 지역 자활센터는 시 캐릭터 조아용 성공스토리, 반려동물 간식사업 더 건강하게 등 사업 발전 과정을 설명했습니다. 용인특례시는 자활 분야 우수 지자체로 작년에 또 표창도 받으셨고 또 아까 저기 센터장님 말씀하신 것에 따르면 계속 S등급을 받은 아주 훌륭한 그 센터라고 들었습니다. 그래서 제가 오늘 이렇게 이 모범 사례를 보고 다른 데도 이렇게 좀 좋은 모델을 확산시키고자 제가 왔습니다. 용인특례시 자활사업단은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, 이익 재투자, 시의 적극적 지원 등으로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며 모범 사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. 이 자활의 새로운 모델을 저희들이 좀 만들어가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앞으로 보건복지부가 큰 관심을 기울여 주시고 우리 센터에 지원되는 지금 국비가 24억이죠. 더 많은 국비 지원도 부탁드리고요. 오늘 이렇게 장관님께서 방문하신 걸 계기로 저희들이 보건복지부에 또 좀 더 편안하게 소통을 하면서 보건복지부 발전 또 우리 용인특례시 발전 공동으로 기획하면 좋겠다는. 한편 용인특례시는 정부 합동평가에 자활근로 참여자 탈수급 및 취창업률 부분에서 3년 연속 최고 등급을 받았으며 2023년 자활 분야 우수 지자체로 선정돼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수상했습니다.